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오징어국을 지금 끓이고 있어요. 예, 오징어국을 이렇게 육수물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예, 무를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가지고 무를 먼저 넣고 끓이다가 예, 무가 어느 정도 익으면 그때 이제 마늘을 지금 오징어 여기 국 끓이는 거는 오징어를 두 마리 예, 두 마리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끓이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냄비에 예, 오징어국이 3인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무를 막 끓이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막 끓여요. 무를 일단은 먼저 육수물에 넣어가지고 끓이다가 예, 마늘을 저는 넉넉히 두 스푼을 넣었어요. 예, 두 스푼을 넣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징어를 이제 껍질 벗겨놓은 거, 껍질 벗길 때는 굵은 소금으로 예, 이렇게 해서 껍질을 좀 뺏기면은 아무래도 고기가, 오징어가 아무래도 질기진 않겠죠. 예, 저는 그냥 평소에는 그냥 껍질째 먹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하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끓이고 있는데 위에 거품 올라오는 거는 걷어내도 되고 안 걷어내도 돼도 그냥 먹어도 돼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먹는데 또 그래도, 좀 껍질을 벗기는 걸 좋아하는 식구가 있어서 이렇게 오징어 국을 끓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간은 후추 이제 커피 스푼으로 하나 넣고요. 마늘 2개 넣고요. 그리고 집간장 저기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넣고요. 그리고 이제 대파 좀 송송 썰어 넣고요. 그리고 홍고추 2개. 예. 홍고추는 작은 건두개 넣고 안 그러면 하나만 넣어도 돼요. 그리고 아주 매운 땡초 있잖아요. 그거는 작은 거 제가 여기다 세 개를 썰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고춧가루는 안 풀었어요. 예, 국물 자체가 시원하면서 약간 매콤하고 칼칼해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면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어도 되고 저는 오늘 여기다가 고춧가루는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맑게 끓였는데 육수물 자체도 조금 노르스름하고요. 오징어국 끓이면은 여러분들 끓여봐서 알지만 약간 물이 볼고스름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오징어를 오랫동안 끓이면은 오징어가 질겨지고 오그라들면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무가 어느 정도 중간쯤 이상 익었을 때 그때 저기 오징어 썰어놓은 걸 투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맑은 오징어국을 끓였답니다. 네. 그래서 저승간장 넣고 또 여기에다가 가능하면 멸치 분말, 멸치를 똥 빼고 대가리 빼고 그래가지고 내장 뺀 거, 가른 거 그거 조금 투하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맞추니까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후추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이렇게 끓여가지고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본인이 원하시면은 고춧가루 넣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맑은 오징어 국을 끓이면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국물을 자꾸 만들게 되네요. 예, 당연히 국물이 있어야 되겠죠? 네, 맛있게 한번 끓여 보세요.